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그래, 오빠 오세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, 미희를 중3 때 처음 만났었어요. 중요히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눈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마스코트라고 미희가 저를 불러줬어요. 윤벨의 마스코트, 비타민C 발급이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를 줘서 제가 한 연습실 한 20년 동안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갖고 올래다가 그걸 못 갖고 왔어요. 어느 나라 밴드든 간에 유명한 밴드는 실은 그 무대 위에 아티스트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. 실은. 물론 아티스트도 멋있지만. 그 밴드와 함께하는 그 관객들이 되게 특별해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이 공방에서 미희가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지만 근데 최미희 작가가 특별한 이유는 최미희 작가 주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.
겨울 그 별빛이란 노래예요. 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네요. 그 다정한 차가움에 별이 나에게 물어보네요. 사랑이 나를 막연한 밤하늘 같기도 해. 푸른 하늘 같기도 해. 사랑이라는 말. 별이 나와 함께 나에게 물어보네요. 사랑이라는 막연한 꽃들과 나무들 있는 땅 같기도 해. 사랑이라는 말. 야, 미랑 이런 시간을 보내주고 새벽별이 나와 함께 새벽별이 나를 위해 노래 하나 불러주네요. 나를 감싸는 마음 그 별이 나와 함께 푸른빛 붉은빛 그 하나의 물량한 봄지 사랑 그 별이 나와 함께 머물러 꿈꾸는 나를 일으켜 푸른빛 붉은빛 뜨개질 하는 미 베이스 치는 밝은 별 아빠 엄마 생뚱맞게 북한 남한 남자 여자 예수님 그리고 나 그 하나의 물량한 몸짓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.